오늘 저는 지금 운전하고요. 원래 차잘안 갖고 다니는데, 지금 오늘 저녁에 미용, 일본에서 뭐 유명하신 분이 와서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지금 세미나 들으러 갑니다. 지금은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요. 7시 스타트라 지금 갔다가, 제가 가서 좋은 내용 있으면 영상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, 형님. 좌측으로 조금 나가자. 좌측으로 고고. 늦었어. 죄송해요.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. 아니, 어차피 늦는 씨, 다 먼저 보내주지. 아, 형님 7시까지인데. 계속 통하고 계시더라고. 이번에 아니야, 직진이야, 직진. 이걸로 채널 바꾸려고. 타이틀. 이 TMB 이거 한정판으로 나온 거거든. 얼만데요? 이거는 중고가 89만 원. 하여튼 우리 사는 형님도 중고 좋아해. 근데 이게 진짜로 사면은 200 넘어가거든. 너무 비싸서. 근데 저때 그 누구야 그 형님 있잖아. 건대 형님 있잖아. 그 형님이 이거 있더라고. 좋아. 주나 잘 치더라고. 나도 이걸로 바꿔야겠다.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체조 타고 뭐 골프 잘 그러니까. 치는 건 아니니까 전체 절대 안 바꿉니다. 요거 바꾸고 끝이야. 이게 950짜리거든. 어? 끝이야. 이거 바꾸고. 아, 씨발. 내 채도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. 50 정도 쳐주고. 50을 가져가라. 장담하는데 또 바꿉니다. 채를? 이거 바꾸고? 골프 못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. 잘 치면 너 어떡할래 이제? 네? 잘 치면 어떻게 이제? 뭐그 정도 못 쳤으면 잘 쳐야죠. 질라고 씨.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못 하면서 내 옆에서 너 그런 습관 자꾸 들이다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거야, 새끼야. 어? 나처럼 이렇게 절충을 하던가. 어? 눈 살짝 나오네. 또 혼나고 있습니다. 삶이죠, 혼나는 게. 차가 될 때가 있으려나. 세미나장 가서 이제 영상 찍으면서 다시 뵐게요. 어제 저는 세미나장에 갔다 와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문구는 소통 같아요. 직원들과의 소통, 대화, 그리고 성장시켜주기. 뭐 이런 프로젝트였는데, 어제는 일본인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,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. 나이도 많고, 뭐 다점포 아주, 일본에서는 능력이 어마무지하신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했는데, 직원들과의 소통, 그런 관계성,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제가 어저께 좀 느낀 거는 아 나도 우리 함께 일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어요. 또 하나 느낀 건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되게 아직도 열정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. 되게 나름 좀 약간 따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. 아, 나도 직원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줘야 되겠다. 이런 약간의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오자마자 생각한 게 목표, 일단은 목표. 제가 하고 싶은 일,
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, 목표를 한번 설정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와서 어제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어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나름 뭐 의식적인 부분, 미용하시는 분, 의식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요즘에 그 샵에 있으시면 좀 이렇게 서로 못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뭐 못되게 하는 직원도 있고 못되게 하는 원장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일본에도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요즘에 되게 요즘에 뭐 글로법 뭐 해서 말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좀 뛰어넘는 미용 우리 그 일본에는 좀 그런 걸 약간 뛰어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제는 좀 감명 깊게 강연을 들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감명 깊게 들었던 건 하면 된다였어요. 하면 된다. 그냥 계속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. 뭐 그래서 어저께는 세미나 하셨는데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여자 대표 원장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어디를 땅을 사고 어디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뭐 이런 막 그런 엄청나게 잘난 척 하더라고요. 결론은 그거였어요. 결론은 내가 욕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되게 저는 함께 소통하면서 열정을 갖고 이 친구들을 믿음을 갖고 함께 일을 하면 서로 성장을 할 수 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제는 저는 좀 들었거든요. 세미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.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